안녕하세요. 시험 보고 오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GS와 사례제인 등 내용이 그대로 적중했습니다. 리사스쿨 수험생분들께서는 특허법은 상당히 잘 보셨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 영상은 기출 적중도에 대한 참고 영상입니다. 자세한 기출문제 풀이는 9월에 시작하는 2차 종합반 과정에서 진행합니다. 1번 문제, 발명자인지 여부, 승계에 관한 여부 문제입니다. 사례제 핸드북 6번 등을 통해서 정당 권리자 조치를 연습했었고, 실전 GS 5회차 3번 문제에서 관련 판례 문제를 직접적으로 연습했었습니다. 화면 영상 보시겠습니다. 2번 문제, 중복 심판과 일사부재리 대비 문제입니다. 반드시 출제된다고 모든 GS에서 제가 강조했던 문제입니다. GS와 사례제 핸드북 73번에서 연습했었습니다. 이것도 실전 GS에서는 5회차였습니다. 1번 문제하고 동일하게. 참고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3번 문제, 간접침해 문제입니다. 간접침해도 GS에서 출제된다고 한 쟁점입니다. 사례제 핸드북 53-1번을 보시면 카트리지 사안이 똑같이 있습니다. 많이 연습했었습니다. 참고 자료 보시겠습니다. 4번 문제, 128주 문제입니다. GS에서 제가 모든 GS에서 반드시 출제된다고 강조드렸고, 사례제 핸드북 67번을 보시면 문제 유형과 내용이 동일합니다. 참고 자료 보시겠습니다. 이상 제58회 변리사시험 2차 특허법 적중도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이어서 저희 변리사스쿨에서는 수석 합격하신 분들께 100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드리고 있습니다. 공부 방법을 공유해 주실 수 있으시면 변리사스쿨 카톡으로 연락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저희 변리사스쿨에서는 항시 강사님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자시험 끝나고 강의에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변리사스쿨 카톡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같이 멋지게 작업을 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